사고 난 다음에 저기 효정이 기억나냐? 효정이? 어 고생 걔가 지난달에 군대를 갔어요. 어? 한영으로? 지난달? 지난달에 갔어. 일반병원. 반장하겠다. 미지가 한달 전에 저 한달 전에 입대하면서 저녁밥 몇 살이야? 28이겠지. 와 28이 짧아졌어 그래 나는. 28은 나도 뭐하냐 진짜. 이상하다 진짜. 에이 오빠. 야 그 뭐하느라 이렇게 늦게 갔어? 야 근데 그때 지금 학창시절 때 그 생각나지? 그게 어떤 인간인지. 딜딜 해가지고 다 없지. 어? 군대 가서 뭐하고 있어? 지금 눈에 선하지 않냐? 완전 고문간에. 나는 걔 고참들이 더 불쌍하다 진짜. 어? 알지? 그런 애들 한 명씩 있잖아. 나 우리 후임 또 효정이한테 내 또 대입이 되네. 어? 야, 난 그런 사람 있는 걸 내가 생전 몰랐어. 야, 나 좌양자 우양한 거 딱 해봐. 내가 딱 해야 딱. 좌양자. 좌양자. 이쪽. 우양. 어? 우양 우양만 딱 이쪽. 야, 나 틀리기도 힘들다.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. 다 왼쪽 오른쪽을 몰라 얘가. 아 이런 애가 어떻게 군대를 오냐고. 효정이 딱 이 케이스 아니냐 진짜? 어? 맞지 선생님. 어 진짜 완전 맑게 못 알아먹고 큰일 났어 진짜. 진짜 걔 고참들 진짜 불쌍하다. 근데 참 걱정이 된다. 꼭 그런 짓 하는 애들이 보면 군대 안에서 말썽 다 해. 약간 조용히 없다. 별로 안 친해. 나 택시가 없는데. 부조금 냈지. 3만원? 야, 내가 택시 타고 가면 네가 돈 좀 내줘. 용돈 들어오면 갚을게. 내가 지금 갈 기분이 아니잖아, 집에. 어. 어, 알았어. 알아서 갈게. 갈 수 있어, 어. 완무야! 어디 가냐? 네? 아니 애들하고 인사 안 하고 가? 여기 어두워가지고. 오야 진짜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어디 가? 어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. 대학 친구? 응. 반갑다, 아무튼. 내 아이들하고 인사 안 하고 가길래. 아, 친해고 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. 너도 이제 가려고? 뭐 마시러 갈래? 요새 어떻게 지냈어? 그냥 오랜만에 애들 보니까 좋더라. 너도 오랜만에 보지? 응. 정훈이는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봤고 진수랑 경훈은 다 똑같던데? 근데 여자애들은 잘 모르겠더라. 왜? 은경이 봤어? 한은경?
걔도 왔었어? 걔 막 이렇게 해가지고. 아 진짜? 완전 다른 사람 같지? 진짜 몰라보겠던데. 마실래? 더러워서? 어? 어무야, 나 옮기고 그러는 건 아니다. 무슨? 야, 저기 음식 맛 없지 않냐?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뭐? 근데 누군지 모르나? 아니? 어? 아니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먹고 싶은 게 진짜 많아. 그때 내가 답장 안 했지. 너가 메일 같은 거 보냈었잖아. 답장 안 했지. 그때 약품 같은 거 물어보지 않았었나? 뭐 그런 거? 근데 내 전공이 기계과란 말이야. 그래가지고 화학이나 반도체 이런 거는 잘 몰라. 그래서 답장을 했어도 못 했을 것 같아. 난 너 그냥 공대생이라서 물어본 거야. 너 머리 좋지 않아. 그래도 그런 거는 모르지. 그리고 나 대학 나와서 전공도 완전 병신인데. 근데 갑자기 그건 왜? 그냥 생각해보니까 생각나서. 야, 그냥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. 솔직히 너도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. 우리 반 여자애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훈이 좋아하지 않았었어? 정훈이 인기 많았지. 근데 너 좋아하는 애도 있었을걸? 그래? 누가? 야, 쟤 우리 교복이다. 야, 그래서 누가 나 좋아했냐고? 나 기억 안 나. 그냥 은근히 인기가 있었나 보네. 너 근데 찌질했어. 특히 그날. 뭐 언제? 그때 박영태가 지각한 애들 한번 제대로 때린 적 있었잖아. 몇 대 맞을래 물어보고 때리고 물어보고 때리고 했었을 때 그때 너한테 딱 야 이완무 너는 몇 대 맞을래? 그랬는데 네가 한 대도 맞기 싫은데요. 그러는 머리에 그것 때문에 더 처맞았는데. 야 솔직해서 멋있더만. 걔 멋있냐? 네 자리 거기였어? 응. 나도 입시병원 가서 대학이 나갈 거야. 너 공부 좀 잘했던 거 아니야? 선고해서 대학 나오는 거 난 하고 있는데 할 짓 아닌 것 같아. 나는 대학 가고 싶었는데. 그래도 넌 돈 많이 벌잖아. 빨리 돈 버는 게 훨씬 나아. 정신 차리고 취업이나 나갈걸.
영훈아. 응? 그때 왜 그냥 나갔어? 뭐가? 그때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그냥 나갔잖아. 내가? 나 아니었을 텐데. 나 맞았어. 뛰어가는 폼이 딱 너인데. 나 아닐 텐데. 비 엄청 쏟아졌던 날 있잖아. 나 그때 되게 궁금했는데. 내가 어디 가는지 왜 궁금했는데? 몰라. 그냥 궁금했어. 재밌어? 뭐가? 대학 생활. 아니. 왜? 몰라, 그냥 돈 아까워. 에이, 그래도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야. 여자친구는? 존나 많지. 나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. 뭔데? 네가 싫어할까 봐 걱정된다. 안 싫어할게. 좋다. 답답하겠다. 나도 답답해. 방진복 입고 있으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진짜 답답하거든. 손에서 발까지 다 싸매고 있는 거야. 그리고 마스크는 부직포라서 이게 숨 쉴 때마다 들락날락 한단 말이야. 답답하네.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땀이 목덜미에서 가슴으로 막 이렇게 흐른다? 진짜 눈물 나는 것 같지. 흘러. 줄줄. 거기다가 손이랑 발이 계속 축축하게 있으니까 막 습진 같은 게 걸려가지고. 조용히 좀 하라고요. 여보세요. 네. 누구? 경호? 어, 왜? 어. 박영아? 어, 진짜? 어, 알았어. 아니. 어. 진짜. 그래. 아무 너는 솔직한 게 멋이니까 믿어준다. 솔직히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. 좁은 데 있으니까 생각이 자꾸 좁아져서 그래. 찾아. 어때?
심하게 잘났는데? 엄마가 그 사진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액자에 있는 사진 너무 이상해. 엄마는 계속 이상한 사진 넣어가지고 그게 이쁜데. 너무 어렸을 때 사진 아니야? 뭐 해봤자 5년? 6년? 우리 나이 진짜 많이 먹었다. 하여튼 내가 5년 뒤에 이러고 있을지 몰랐는데. 괜찮아. 너 5년 뒤에 또 뭐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. 이거 내가 가질게. 넌 괜찮아. 여기 네 방이야? 아니, 영은이 방. 영은이가 네 동생이지. 몇 살이야? 이제 20살. 다음 주 생일인데 괜히 나 때문에 생일 파티도 못하네. 이상해. 나 안 같아.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. 넌 맨날 솔직하니까 솔직하게. 나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? 안 이상해. 내가 이상해졌지. 너는 원래 너 같아. 진짜? 솔직하게? 안 덥냐? 야! 이제 너 같지?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먹고 싶은 거 있어? 이제 없어. 이제 없어? 응. 뭐 하고 싶은 거는? 이제 없어? 아니, 있어. 좀 이뻐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잘 맞겠다 싶으면 결혼도 해서 막 해외로 신혼여행도 가고 싶어. 그러다가 애기도 낳고 애기 크는 거 보고 애기 걸어 다닐 때쯤 되면 엄마랑 아빠랑 영은이랑 남편이랑 막 다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러고 싶다. 이제 없어. 애긴 지금 하나 만들까? 저지. 나 너한테 말할 거 있는데. 너 가져. 너 돈 없잖아. 알고 있었어? 그럼 얼마나 된다고.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여자친구 생기면 좋은 거 먹이고. 야, 너 옷이나 좀 사입어라. 그게 도둑질한 거잖아, 내가. 됐어. 아무도 신경 안 써. 너 까먹어라. 영아. 응? 미안해. 뭐가? 몰라, 그냥 미안해. 뭐냐?
모르겠어. 그냥 다 볼게. 뭘? 미안해, 영아. 잘못했어. 그런 거 아니야. 뭐가 그런 거 아니야? 미안하단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야. 그러면? 영아.